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은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근처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름에 동대문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동대문구가 아닌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2003년에 축구장이 폐장되었고 2008년에 완전히 철거하여 이제는 문화공간으로 크게 자리잡아 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는 쇼핑의 메카답게 굿모닝시티, 두타 등 의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들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또한 영화관, VR테마파크 등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 문화공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푸드코트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는 공원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있으며 두 곳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시기에 더욱 좋습니다. DDP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약자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2017년 12월 철거된 옛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조성하였으며 2009년에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DDP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 여성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자하 하디드의 DDP 설계 안에는 동대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적 가치와 비전을 더한 동대문의 새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한 곡선과 곡면, 사선과 사면으로 이뤄진 특유의 건축 언어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이음새 없이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DDP는 동대문이 갖는 상징성에 새로운 풍경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개 시설과 15개 공간으로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디자인장터, 어울림광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밖에 물품보관소, 여성휴게실, 의무실, 카페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어울림광장은 DDP의 앞마당 격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며 시민의 쉼터이자 DDP의 종합 안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하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에 DDP에서 패션쇼가 열리기도 하는 등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LED 장미 정원에는 25,550송이의 LED 장미를 전시해놓음으로써 산책하며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들의 연인들이 DDP를 방문하는 목적 중 가장 큰 이유가 LED 장미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밖으로 나와 공원을 둘러보면 옛 건물과 연못, 우물의 흔적들까지 공원 조성 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보며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